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명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페퍼톤스, 서교동의 밤, 뭐 메인스트리트 이런 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양세경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피아노 치는 혁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지민도로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재즈 피아노 컨텐츠를 하고 있는 트리플비라고 합니다. 네. 내가 처음이야. 네, 입시곡 먼저 쳐주시면 돼요. 서브곡도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앞에 그 초견지 보이시죠? 예, 그 A, B, C 있잖아요. 이 A 진행으로 코드 진행, 예, MR에 맞춰서 보이싱 백킹 하시고 그다음에 뭐한 크로스 한 다음에 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무래도 실제 이제 입시 현장을 갔을 때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제 입시랑 가장 비슷하게 최악의 상황을 좀 많이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메트로놈 틀어드릴 건데, 2랑 4에 맞춰가지고, 1625, B플랫 키로 1625 해볼게요. 근데 코드는 한마디에 하나씩. 1, 한마디, 6, 한마디, 2, 5. 이렇게 한마디씩. 메트로놈 24에 B플랫 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멈추지 않고 치면은 괜찮게 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엄청 손에 익히면은 좀 멈추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습하면 좋을 것 A 진행 이런 거랑 그러니까 MR이 있을 때 베이스가 없었던 MR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나 같으면은 베이스를 치는 게 훨씬 더 코드감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메인 곡은 돈 잘렉상더의 만곡성이라고
초견지 B번 진행으로 MR에 맞춰서 보사노바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진행으로 재즈 발라드 연주 한번 해볼까요? 친 것 같아요. 그냥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피아노만. 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좋은 거는 보이싱, 특히 발라드 할 때 보이싱 너무 좋았어요. 발라드 할 때 뭐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이야기 소스들도 지금 너무 좋았고. 저도 그 발라드 보이싱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싱은 지금 이렇게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솔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애드립 같은 거를 넣을 때 좀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스케일 연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테크닉적인 부분? 초견할 때는 어느 부분을 뭐 연습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해요. 씽은 뭐 보싱 이런 거는 좋지만 사실 그 MR이나 이런 거에 이제 나와가지고 좀 얻는다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그런 MR이 안 듣고 그냥 치더라도 그냥 그런 보이싱, 리듬 무조건 컴핑의 솔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리듬 솔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에서 음악하다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음악하고 싶다 해서 작년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울 와서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19살이고요. 스테파노 블라니의 슈퍼스타라는 곡을 듣습니다. 메트로놈 틀어드릴 건데 2-4로 틀어드릴 거고요. 이제 B플랫 키로 1-6-2-5-1 솔로를 해볼 건데 이제 코드 하나당 한 마디로 해서 볼게요.
제가 확실히 연습 방법이나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보였던 게 여기에서 MR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솔로를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타임이나 그런 게 빨랐었고 그 메트로놈에 맞춰서 못 들어갔던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다음으로 초견지 시 진행으로 재즈 발라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었습니다. 그 되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입시곡이나 서브곡에서는 사실 이제 피아노만 치는 걸 들어도 저는 되게 드럼 베이스가 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백킹 트랙이나 솔로 뭐 전체적으로 뭐 펑크, 보사노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아노는 잘 치는데 되게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되게 급발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보이싱들이나 뭐 라인들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아, 되게 많은 거를 배웠다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칠 때 그거를 정확하게 느끼고 치는 거랑 그냥 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기승전결을 좀 생각해야지 나중에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아. 근데 만약에 10초 후에 뭐지? 또 그러면 사람들은 지겨운 걸 느끼잖아요. 점점 이렇게 상승을 시켜줘야지 그래프를.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쭉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 보여줘야 돼 이 느낌. 이건 제가 연습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블루스 MR 틀어 드릴게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쳐 보세요. 연습했던 것도 조차 생각이 안 나버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는 코드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을 때 당황하는 코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기본기가 아직 잘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지금 입시곡이 블루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것도 블루스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은 입시곡만 달다 외웠구나, 이것만 연습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연주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음악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입시곡을 치는 거 보면은 음악성이 있으면 그 많이 배워서 그거를 자기 걸로 빨리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연습을 하고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입시하는 게 매일매일이 좀 피말리고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연습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연습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떨리고 또 뭐 준비가 많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가 그냥 멈추고 있는 것보다 입시장에서 만약에 뭐 틀렸거나 이래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뭔가 음악을 하는 마인드에서 정말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학교를 갔다고 또 다 이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어 했었고 결국에는 갔지만 정말 그 실현에 되게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도 좋은 거지만 안 됐다 해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오래 했으면 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